예수께로 가면 기쁩니다. 아멘 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도 여전히 애같은 모습이 많아서 아이라고 하면 공감이 되면 저만 이상한 건가요? <laughs>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귀한 찬양 감사하고 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한 귀한 고백 또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laughs> 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 한번더 오늘따라 더 순수해 보이십니다. <laughs> 순수한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뭔가요? 돈, 21세기 크리스천에서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 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혹시 드라마 대사 가운데 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얼마면, 얼마면 돼야.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빈이 그 잘생긴 얼굴로 얼마면 돼 했던 거.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그런 말도 있고. 이, 이런 말이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힘은 결코 식상하지 않죠. 돈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돈이 가진 매력 아니 마력입니까? 그것은 무시할 수 없고 참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21세기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재정관을 돈에 관한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희들만 돈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서른일곱 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열여덟 가지가 돈에 관한 내용이래요. 특별히 마태복음 십칠 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사역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베드로한테 세금을 내라 그래요. 세금 내야지. 왜안 내? 내야지. 하면서 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너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봐봐입 열면 동전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세금 내. 엄청나게 현실적이면서도 엄청나게 비현실적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돈을 중요하게 다루셨고 돈 아래에 있는 돈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초콜릿. 초콜릿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받으면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초콜릿을 바지 주머니에다 보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금방 녹고 말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아들,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초콜릿을 받고,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laughs> 초콜릿을 받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차 내리면 이제 먹으려고, 쥐고 있으면 이 초콜릿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보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을 습기가 아주 많은 지하실에 두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죠? 그 과일은 습기가 많은 곳에 둘게 아니라 습기가 없는 곳에 공기가 잘 통하고 건조한 곳에 놓아야, 놓아야지 안 그러면 쉽게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정 혹시 옆에 사람이 같이 결혼을 했는데 막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막 과일을 습기가 정말 많은 곳에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사랑스러운 대화와 아름다운 눈빛이 오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처럼 이러한 심정,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보관한다고 하면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관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다. 제발 좀 들어라.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정말 명심해야 된다. 초콜릿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고 바지 넣어도 안 되고 과일을 그 습기 많은 곳에 지하실에 두어서도 안 되고 돈도 땅에다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다 두면 좀 그리고 동록 그러니까 이끼 그리고 나쁜 것들이 끼, 끼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만 하늘에다 쌓아두면 상할 일도 없고 누구가 빼앗길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좀 쌓아둘 돈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지금 렌트비 내기도 바쁘고 학자비 학자금 내기도 바쁘고 막빌 내기도 바쁜데 어디 쌓아둘 돈이 있는가 나에겐 사치다 그런 말조차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너스로 만 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은혜 받으셨네요. 보너스로 만불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나를 위해 쓰겠습니까? 남을 위해 쓰겠습니까? 이 돈에 대한 태도와 씀씀이가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늘에 이렇게 뭐 풍선에 띄어서 공중에 이렇게 주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네, 아멘. 주급 혹은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 돈을 쓰는데 내 마음이 있다는 라 것이지요. 렌트, 빌, 내거다 배고 나서, 내고 나서 어떻게 쓰는가? 스타벅스에 쓰는가? 아마존 쇼핑에 쓰는가, 아니면 메이시스를 가는가, 아니면은 뭐 헌금을 하는가, 페리카나 치킨을 먹는가, 어쨌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내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둔다, 그리고 마음을 준다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연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연애 때. 연애할 때내 안에 너 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은 사실은 마음과 관련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것과 관련이 돼서 이 태도는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마음을 주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아니 탐심이 무슨 우상숭배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에서 3장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똑똑히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똑같대요. 음행, 불륜, 바람 피는 거. 이거는 사회에서도 이게 잘못된지 알아요. 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아. 나는 탐욕, 탐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분손 들어볼까요? 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탐심이 있어. 돈 욕심 정말 많아. 내가 누구 알아. 하는 분 손. 들어보시면 네, 들수 있네요. <laughs> 자기는 어느 누구도 나는 탐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좀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보이니까. 근데 내가 보는데 내가 보면 보이는데, 본인은 정작 돈 욕심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탐심이란 죄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봉을 6자리 06개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은 공 07개짜리 받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검소한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벤츠를 몰아도 람보르기니 모는 사람들 앞에서 아, 나는 겸손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꿈에 그리는 수영장 딸린 집을 샀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 앞에 요 강가가 있고 요트를 띄우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 겸손하지 그렇게 어느 누구도 본인을 본인보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지, 돈 자기보다 없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탐심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빌게이츠처럼 되지 않는 이상, 빌게이츠도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검사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탐심이란 죄의 사실 강력한입니다그 무서움입니다. 돈 욕심 없는 거지라고 할 핑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무섭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돈이 무섭, 무섭습니다. <laughs> 돈이 무섭습니다. 돈이 무서워요. 정말로. 돈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귀를 막고 몸을 고정시켜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지요. 아무리 벌고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 탐심, 욕심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일단 마음을 줘버리면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이 나를 갖고 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한다.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님들에게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돈 이야기하고 이 구절 뒤에도 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염려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 아니, 어색하게 왜 눈인가? 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바깥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어둡게 보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바깥의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보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총천연 색깔의 무지개가 찬란하게 피고 막 햇빛이 찬란하게 있더라도 있더라 우리가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어둡게 어두침침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눈이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빛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 몸도 아무리 밝은 곳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대한 말씀이. 그런데 돈돈 돈 사이에 눈을 낀 이유는 이 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재정관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이 눈처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밝게 어둡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테지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마치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그렇게 어두운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성하면, 그 말은 눈이 순전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두면, 내 보물을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면 밝은 삶을 살 테지만, 밝은 그 신앙생활을 할 테지만, 이 땅에 욕심에 두면 어둡게 산다라는 것이죠.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에는 generous, 너그러운, 관용이 많은 이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쓰는데 너그러우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인정, <laughs> 나누는 데 행복이 있어요. 나누는데, 그래서 내가 못 먹고 못 가져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밥을 사거나 그럴 때이 나눌 때 정말 행복이 있죠. 내, 내가 가지고 내가 먹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눌 때하 있는 행복 어, 동의하십니까? 별로. 정말 그렇죠. 우리가 왜 나눌 때 행복을 누리냐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눌 때 가장 행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우리와여 희생할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셨죠. 그래서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로 나누는 데내 것을 쌓고 쌓고 쌓는 데 있는 행복보다 훨씬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한 눈은 시선을 하늘로 향합니다. 성한 눈, 온전한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하늘로 향하는 눈은 매 독수리과 그 매와 달라요. 매는 공중 높은 곳을 날지만 항상 땅을 바라보고 있대요. 땅의 먹기깡을 공중 높은 곳을 날면서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관이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한, 어느 한 곳, 한 것만, 하나만 주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얻으려 하지 말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가 되고픈 청직이, 우리 청직이라고 많이 하는데, 부자가 되고픈 청직이, 그, 아닙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갖는 돈을 잘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디모드 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안타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안타겠어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안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욕심 탐심이 안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욕심인데 어떻게 욕심과 탐심이 안생기겠어요? 욕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온전한 눈을 가지는 그 작업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번그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멘.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는 모두 다 알지요. 돈에 나의 안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병원도 안전한 차도 조그만 차보다는 큰 차가 안전하죠. 그리고 안전한 집도 안전한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더 나가서 이 돈이 나를 정말로 시큐리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아 돈이 내 삶을 중요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있는 사람과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문화 생활과 이 정도 지위와 옷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삶의 수준과 지위를 자주 우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의미나 보상이 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근데 진짜로 돈이 목숨만큼 중요합니까? 세상에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생명만큼 중요한가요? 반대로 돈이 생명을 지켜주나요? 관계의 깨어짐을 돈이 해결할 수 있나요? 건강이 한 번에 악화되는 것을 돈이 지켜줄 수 있나요? 사실 생명에 생명이 돈의 소유에 넉넉한데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면서 사는데 우리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1 2 장에서는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세요. 이 부자는 농사가 정말 잘 됐어요. 밭의 수출이 정말 빠바바방 너무나 많이 열려서 부자의 고민은 이 많은 열매 추수한 것을 어디에다 쌓아둘까가 고민이었어요. 지금 창고는 좁으니까 새로 창고를 이거를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 그리고 돈을 쌓아야겠다. 그거 가지고 진짜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 우리 누가 보면 12장 19절 함께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완전 신났죠? 이제 편히 먹, 놀고 먹을 일만 남았다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땡! 하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 20, 누가 보면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 안 나오는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찾을리니 너가 쌓아둔 이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였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지요. 좋은 옷 입어야겠고 좋은 음식 먹어야겠고. 근데 이 먹는 것하고 목숨하고 어느 게더 중요한가요? 그리고 입는 것하고 옷하고 내 몸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 하나도 하지 말래요. 너 몸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한 거 내가 잘 알아 너의 생명, 너의 몸 누구한테서 왔니? 나한테서 오지 않았니?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너의 옷에, 너가 무엇을 먹는가에 너의 안전과 건강과 그런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몸을 주었으니 너의 안전은 오로지 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지 잘 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숨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와 능력 있는 자로 믿으면, 그러면 염려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믿으면 염려하지 않겠지요. 오직 내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으면 염려하지 않겠지요.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누구에만 달려있나요?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컨트리뷰트 한 거는 하나도 없죠. 그것만큼 우리의 안전 또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내게 네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요셉, 다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한 나라의 총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진 소유를 다 팔게 하십니다. 다 팔게 하십니다.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인물, 인물들 중에 바울 엄청나게 좋은 가문 집안이었는데 감옥에서 순교당하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 그대로 십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런 모습을 볼 때, 양쪽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십장에 나와요. 우리 그 장면, 마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기를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누라 그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잖아요 이것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레디컬해서 이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잘 아시는 책입니다. 레디컬 이 책. 이 책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게 절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내걸 팔아서 주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수품이 무엇이고 사치품이 무엇입니까? 필수품은 간직해야겠죠. 근데 사치품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폰이 새로 나왔어요. 지금 있는 것에서 굳이 안 바꾸고 1년을 더쓸수 있잖아요. 맥북이 새로 나왔습니다. 맥북 프로. 근데 현재 있는 걸로 어떻게든 쓸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가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3일 혹은 1년을 미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평생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안 바꾸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는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겠죠.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 밤에 꼭 사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필수품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고하면 사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그 욕구를 나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차인피오 시네라 부부가 한번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컴패션 우리 컴패션 다 아시죠? 그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과 한 사람을 일대일로 엮어주는. 그 컴패션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이들 TV에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도 했습니다 이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한국 전쟁 때 미군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트럭 한국에 갔는데 미군을 위로하고자 트럭 안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밤새 헐벗고 배고파서 웅크린 채로 얼어죽은 아이들이 그 트럭 안에 쓰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고 아,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 너무나 사실 너무나 시간도 걸리고 이게 그 고아원 짓는 사역으로는 감당이 안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아이 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엮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시작된 이사역이에 전세계는 컴패션 이 단체가 그런데 2003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컴패션 단체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나라 때문에 시작된 거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과정과 그 상황이.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다 남은 그런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로 보고 주겠습니까? 11조 드리면 되고 가끔 구제 헌금 드리면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제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남아가지고 사랑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제에 우리의 사랑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그냥 남는 시간 남는 돈준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그 희생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자를 나눠주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가 받은 구원 혹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줍니다. 내 돈을 쓰는 씀씀이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와서 사귀자고 하면 하면서 선물을 안 가져오면 바로 거절하라고. <laughs> 선물 안 가져오면 그 마음이 담긴 정성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실 그 말의 진실성이 의심이 됩니다. 네. 꼭뭐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그게 돈에 담깁니다. 최선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돈이 하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말 그대로, 레디컬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찌 하늘미에 대해서 아까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걸지요. 정말 소중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내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무엇을 찾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 보물 1호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목숨을 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보물 1호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실제로 목숨을 희생하면서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당신의 보물 1호인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구원은 이 정도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정말로 크게 여기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목숨이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반응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유를 다 팔아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요가 나옵니다 삭개요 많이 아시죠? 삭개요 삭기오는 세리였어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착취한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기오말을 지날 때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사기오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체면은 무릎 쓰고, 부끄러움도 무릎 쓰고 뽕나무 위를 가서 예수님을 보아라 보는데 예수님이 멈추고 사기오야 하시지요.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아니 다들 나를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피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도 알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그것을 듣고 집에 모시고 삿개오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은혜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다 나를 피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구원을 받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 19장 8절 누가 봉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격렬한 반응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에이 뭐다준거 아니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네 배를 갚겠대요 네 다 속에서 빼앗았죠. 사실 그의 재산은 그래서 하나는 내가 잘못한 거다 갚아야 되고 그 나머지인 절반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빈털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허비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구원은 그것보다 큽니다. 구원의 크기는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가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나의 돈의 씀씀이가 달렸지요 그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뭘로 먹고 살게요?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도 하신 분이 안전을 책임지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많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오늘날 21세기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구제에 희생을 다해 보세요 희생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과 이적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너는, 나는 너무 기뻐요 그게 예수께로 가는 삶이지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동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리스펙트를 보이고 돈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고 또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함에 다하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